굿데이 유튜브 빠삐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이어 온도에 따른 성능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렸던 것들에 보니까 몇몇 분들이 댓글 다셨더라고요. 서킷 할 것도 아닌데 무슨 타이어 예열이냐, 뭐 보통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겪어본 바로는 모터사이클의 성능과 클래스를 불문하고 타이어 예열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타이어 온도에 따른 압력 변화와 접지력 변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서처럼 보면은 굉장히 어이없게 넘어 누가 장난친 것도 아니고, 그죠? 타이어가 예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행에서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조심을 한다고 해서 글쎄요, 타이어 예열을 안 하고 그냥 주행하셨을 때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지 않거나 나는 이런 적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뭐 노면 온도가 비교적 따뜻한 온도였거나 퍼포먼스의 한계점이 낮은 성능의 타이어, 일반적으로 스트리트나 로드급 타이어를 사용하시면 타이어 예열을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저온에서의 접지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 하이퍼포먼스 타이어보다는 우수합니다. 주행 운동 성능이라든지 허용 한계가 낮은 대신에 저온에서 비교적 괜찮은 성능을 냅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낮아서 내가 정작 트랙션이나 높은 그립을 요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급제동을 해야 되는 경우, 보통 그렇죠? 급제동해야 되는 회피기동이나 급제동해야 되는 경우, 높은 타이어의 경우에는 사고가 날 뻔했던 거를 그 타이어가 버텨줌으로써 사고를 피할 수 있게끔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타이어 예열에 대해서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해서 너무 들뜬 나머지 엔진만 예열해두고 타이어는 예열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바이크를 꺼내자마자 출발하면서 지금 보신 영상과 같이 넘어졌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2m 정도 붕 떠서 한 3m 날아갔어요. 타이어가 낼 수 있는 최적의 온도, 로드 타이어, 스트리트급 타이어 같은 경우에 보통 한 20도 내외에서 25도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재능을 발휘하고, 코르사급 타이어나 뭐 세미슬릭급 타이어들 보시면은 적정 온도가 30도에서 40도 사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온도 이하에서는 대려 스트리트나 로드급 타이어보다 더 못한 성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이 높은 하이퍼포먼스 타이어인 경우에는 예열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타이어는 뭐 여러 구성 성분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콤파운드라는 고무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콤파운드는 부드러운 콤파운드, 중간 딱딱함, 그리고 굉장히 딱딱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콤파운드가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접지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타이어의 열이 빨리 올라가고요. 근데 접지력이 우수하고 타이어의 열이 빨리 올라가는 만큼 타이어의 마모성이 빠릅니다. 내구성이 약한 편이죠. 그래서 소프트 콤파운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타이어 같은 경우엔 슬릭 타이어, 세미 슬릭, 스포츠 이상급 타이어들이 해당되겠죠. 보통은 슈퍼코르사, 뭐 슈퍼바이크, 피렐리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컨티넨탈 스포츠 어택, 머첼러에서는 M9 R9 정도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딱딱한 콤파운드의 타이어는 타이어의 열이 비교적 늦게 오릅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접지력이 비교적 떨어지고, 열도 늦게 받고 접지력도 비교적 떨어지는 타이어면서 타이어의 내구성은 부드러운 콤파운드를 사용한 타이어보다는 우수합니다.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접지력 좋고 타이어도 덜 닳고 싸고 타이어 회사 망하죠. 물성치라던가 이런 법칙을 무시하고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디에서 하나를 취하면은 어디가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고성능 타이어일수록 내마모성과 내구성이 비교적 떨어지고, 비교적 저성능 타이어일수록 내마모성이 우수하지만 접지력이 비교적 떨어집니다. 이걸 두 타이어를 합쳐놓은 형태가 2CT 듀얼 레이어 타이어라고 해서, 항상 노면에 닿아서 열이 수시로 발생하고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중간 부분에는 비교적 딱딱한 콤파운드를 포함해서 내구성을 확보를 하고요. 평상시에는 마찰이 되지 않지만 코너에 들어갔을 때 많이 사용되는 가쪽 사이드 부분의 타이어는 비교적 부드러운 콤파운드를 첨가해서 확보되기 어려운 트랙션을 보다 좀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타이어 입니다. 근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2CT보다는 그냥 세미슬릭 타이어가 우수하고 낫다고 생각하는 주의고요. 뭐든 애매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도 저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팍 하는 게 낫습니다. 모터사이클의 타이어도 주행 성능이나 주행 용도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형편상 어려우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자가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할 때 비교적 낮은 마모성을 가지는 여분의 타이어로 교체해서 주행을 하거나, 이번에는 뭔가 오늘
한번 던지러 가볼까?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턱length이 높은 뭐 슬릭 타이어, 여부 준비되어 있는 슬릭 타이어 교체해서 타고 그렇습니다. 타이어 하나 가지고 올라운드를 커버하기는 어렵거든요. 시내발이나 뭐 단발이들 뭐 비교적 타이어의 퍼포먼스를 크게 요구가 되지 않는 주행에서는 굳이 고성능 타이어를 마모해가면서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타이어의 초기 열, 초기 접지력이라던가 저온 상태에서 성능, 고성능 타이어하고 저성능 타이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막 타거나 예열 시간, 예열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쉽게 탈 수 있는 건 스트리트급 타이어들이 굉장히 용이하죠. 당장에 여기 코앞에 뭐 담배 사러 가는데 타이어 예열까지 해야 된다 하면 담배 사고 돌아오는 길에 타이어 예열이 끝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터사이클도 그렇고 타이어도 그렇고 용도에 맞춰서 이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면은 제가 추천해드리기로는 코로사급, 뭐 로소 코로사 요 정도 급이 제일 무난하지 않겠나. 머첼러 M9RR 같은 경우에 저온과 빗길 의 접지력 성능이 우수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써보지를 않아서, 특히나 제가 겁이 많아서 기온이 낮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절대로 고성능 바이크는 타지 않고 스쿠터 또는 이제 비교적 저출력 바이크들은 기온이 낮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 타긴 하죠. 근데 가능하면은 저는 빗길 그리고 저온인 경우에는 주행을 피하는 성격입니다. 겁이 많아요. 엎어지면 아프잖아요. 세로축은 접지력 그립이고 가로축은 타이어 온도입니다. 보시다시피 타이어의 온도에 비례해서 접지력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타이어의 성능과 온도가 비례되면서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갑자기 접지력이 하강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접지력이 꾸준히 올라가서 최고점을 찍었는 그 구간이 타이어가 낼 수 있는 최적의 온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온도를 넘어서 과열이 되면은 타이어가 쉽게 뭉개집니다. 타이어의 과열로 인해서 빠른 마모와 접지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타이어나 슬릭 타이어 같은 경우에 주행을 하고 한 번씩 씌워주지 않으면 타이어가 굉장히 빨리 뭉개져 없어져 버리죠. 접지력도 떨어지고 약간 물렁물렁 물컹한 느낌이 듭니다. 과열이 되면. 그에 반면에 스트리트급이나 로드급 타이어는 그만한 최고 퍼포먼스를 내지는 못하지만 온도가 비교적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최고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더라도 중저 영역에서는 꾸준한 그런 성능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중저 퍼포먼스 타이어로 코너를 탄다고 하시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뭐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온도가 굉장히 높고 따뜻한 날에는 코너 주행 중에 날아갈 일이 적겠지만 이런 타이어로 코너 타면 정말 사고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